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012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구요,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절대 강자죠.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는 과점을 하고 있구요. 기술력에서는 많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는 중고차의 잔존 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나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중고차의 잔존 가치는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고차 수출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림은 XLE 트림이고요. 지금 바이어에게 팔렸습니다. 잠깐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숙하죠? 지금 시동이 걸렸는데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 잘 모르고요. 내비가 있습니다. 물론 오토매틱이고요. 썬루프가 있네요. 썬루프 있으면 중고차의 잔존 가치가 높으니까 신차 사실 때 썬루프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하고요. 이번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에이필러 확인하겠습니다. 에이필러 물론 사고 없고요. C필러도 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핵심이죠. 지금 이게 시동이 켜있는 상태인데 엔진 음이 정숙합니다. 물론 하우스 이상 없고요. 전판넬 쪽도 사고 없습니다. 예, 아주 깨끗합니다. 차량 하부를 보시겠습니다. 범퍼 쪽에 약간 어떤 스크래치 정도는 중고차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오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스팅했습니다. 일본차, 독일차, 수입차 수출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정직하고 매너 좋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카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